다녀오겠습니다. 제대로 한번 열심히 하고 와. 의지를 가져, 의지를. 알았어요. 다녀올게요. 빨리 가, 왜 이렇게 미적거려? 다녀올게요. 준혁 학생, 준혁 학생. 나. 이거요, 이거 가져가요. 이거 뭐예요? 간식거리 좀 쌌어요. 공부 열심히 하고 보름 후에 봐요. 네, 보름 후에 저 그만 가볼게요. 조심해서 가요. 화이팅! 화이팅! 돌아보지 마. 약해지면 안 돼. 앞으로 보름간 세경 누나는 없는 사람이야. 장학 왔네. 아, 집에 갈 수도 없고 갔다 와야 되나? 아, 이게 뭔 개고생이야. 집까지 언제 가? 오. 누나. 어, 준혁 학생. 어떡해 여기. 참고서를 두고 가서. 아, 안 돼. 그지, 그지. 아. 이제 공부하자. 보름만이라도 의지 좀 가져보자. 보름만. 누나. 어? 너 어쩐 줄. 아, 저 샤프심이 없어서 가지러 왔다가 누나가 보이길래. 샤프심이요?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? 아, 그게 수학은 샤프로 풀어야 잘 풀리는데 저라는 안 팔아서. 충전기를 깜빡해서. 아, 웬만한 건 다 써먹었는데 이번엔 뭘. 아, 사전. 또 견학한 모양이네요. 방에 붙어있는 꼴을 못 봤어요. 남북한 샘부살. 준혁 학생, 방에다 음식 좀 놓고 가요. 공부 열심히 하세요. 뭐야, 아! 아, 누나, 저 지금 절이에요. 화장실이요. 저 금방 갈게요. 3분만요. 뭐야? 뭐가 저렇게 날래? 저 친구가 북한산 날다람쥐잖아. 누나! 그럼 열심히 해요. 저 밑까지 데려다 줄게요. 괜찮아요. 힘든데 뭐하러. 산길 위험해서 안 돼요. 가요, 누나.
어? 아, 다 왔잖아요. 어떡해요. 다녀왔습니다. 안녕. 어? 준혁아. 뭐야 너? 야, 너 왜 왔어? 아직 열흘 더 있다 와야 되잖아. 아니, 있어 보니까 뭐 절도 별로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더라고. 뭐? 아니, 스님들 불경 소리에 고기를 못 먹으니까 체력도 딸리는 것 같고 그냥 집에서 열심히 할게, 집에서. 저 봐. 내 저럴 줄 알았어.